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 조사에 임은정 검사가 출석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이 사태가 뭐 서지영 검사님이 취행, 뭐 여검사들 내지 여수사관이나 여실무관들의 취행 임은정이 아니고 김홍영 검사의 사태도 그렇고 안유영 검사의 사태도 그렇고 업무적으로나 업무 외적으로 간부들이 그래서 결국 검찰이 브레이크가 없다 파열된 장치로 폭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시적인 안목에서 공수처 도입이라든가 검찰개혁 전반으로 좀 확대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그렇지 않으면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우리 검찰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뭐 용기 있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더 엄격한 바른 검찰 이런 것을 지향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검찰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거시적인 안목에서 뭐 정의로운 검찰을 당장 꿈꾸기에는 뭐 그때 그 사람도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좀 난망하다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을 알아주셨으면 그건 지금 현재 검찰 수뇌부들 모두에게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부끄러움을 알자. 참 공수처 얘기도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조사에 임은정 검사 출석한 이유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성추행을 한 사건 당시에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이 주장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물론 이제 당사자에 대한 조사나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제도적 대책이 없으면 이런 방식으로 성폭력이 반복되고 검찰 내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공수처 예.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건데 예. 지금도 사실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아니겠습니까? 예. 임은정 검사가 과거 자신의 어떤 성폭력 피해를 고발했을 당시에 현재 이제 조희진 지검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단장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 것이죠. 문무일 검찰총장도 오늘 한마디 했죠? 오늘 원래 간부 회의가 있었는데요.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인신공격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면서 시대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춰서 검찰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사건도 사건이지만 검찰 내에 지금 이 문제가 뭔가의 공수처 도입 논의 등에서 검찰 권한을 축 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네. 아마 그 점도 함께 고려한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 이 흐름이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 뭐 권력기관들도 발을 맞춰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대법원 산하 젠더법 연구회 소속 법관 202명하고 그다음에 재판연구원 7명이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검찰 내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문제가 공론화되고 뒤늦게나마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 하면서도 법원 역시도 성추행 등의 피해에 대한 엄정 조사와 징계,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의 부족함이 없었는지 자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민중기 차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14년에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법조계 내부에 만연한 이런 성차별적 이런 문제적 의식이 드러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언론도 지금 여기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함께 또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개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검찰 및 법조비리,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의 일정한 유형별 사건을 시대별로 또 쟁점별로 나누어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 역시도 같이 선정을 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사건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건들이에요? 먼저 2008년에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관련 수사가 있는데요. 네. 당시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방송을 하니까 청와대가 제작진을 고소한 바 있죠. 네. 그런데 당시 수사를 진행하던 검사가 갑자기 사표를 쓰고 검찰을 떠나는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상부의 어떤 부당하고 무리한 지시이기 때문이 아니었느냐라는 네. 의혹이 당시도 제기됐는데 네. 이게 안 풀렸으니까 이제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때 PD수첩팀을 구속까지 시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무죄 나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것도 이제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 예. 이것도 공안당국이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이라고 기소를 했는데 당시 재판에 허위 증거가 제출돼서 여러모로 이제 얘기가 나왔고 검찰이 이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 이런 의혹들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역할을 했죠. 그렇죠. 조사가 예.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예. 그 외에도 박근혜 정권 초기에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 맞아요. 이게 유야무야됐죠. 유야무야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2010년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네. 이것도 이제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좀 더 오래 전에 좀 역사적 사건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1985년 김근태 고문 사건. 이것은 이제 민청련 의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한 그런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게 계속 이제 이어져서 나중에 가서는 뭐 박종철 이 사건까지 맥락이 이어지는 것인데 예. 이 두 개 사건이 다 이제 조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형제복지원 사건, 강기훈 유서대기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포함됐어요? 그렇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이런 것들이 예. 포함돼 있고 또 예. 이제 그 검찰과 경찰 어떤 수사 간의 혼선 이런 것들이 드러난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약촌 오거리 사건 이런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대상은 정해졌는데 제대로 조사가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다음 네. 뉴스요. 오늘 민주평화당이 공식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조배숙 의원을 초대 당대표로 선출을 했고요. 애초에 뭐 대표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얘기를 했었지만 김경진 의원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창당 선언문에서 민생정치 실천을 제1의 목표로 삼고 햇볕 정책을 계속 발전시켜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또 다당제 기반의 합의 민주주의 실현과 정치혁명에 앞장서겠다. 철저한 적폐청산과 국가대개혁으로 촛불 시민혁명을 완성하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촛불 시민혁명 완성. 어찌 보면 더불어민주당하고 비슷하네요, 정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 이제 뭐 분석과 전망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늘 또 창당대회 이 광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고요. 예.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는 뭐 이게 결국 당을 쪼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안 왔습니다. 오기도 그렇겠죠. 그렇죠. 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좀 원내대표급으로는 볼 수가 없는 김명현 전략기획부총장이 왔는데요. 네. 어찌됐건 뭔가 진보대 보수 뭐 이런 구도 속에서 어떤 그런 구도를 연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기타 정당 소속의 의원들을 다 합쳐서 국회 과반을 넘기는 어떤 개혁연대 이런 것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면 예. 정부 여당으로서는 국정운영에 유리한 고리를 갖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만약에 그러려면 민주평화당이 19석 정도는 이 자기 방침대로 표결을 좌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예. 이게 가능하냐 이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현재로서는 교섭단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의당하고 합쳐서 교섭단체 구성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의당에서 지금 비례대표 의원 3명을 놔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체 교섭단체 구성이 사실상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6석을 갖고 있는 정의당하고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양당의 뿌리와 지향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대략의 중론이긴 한데요. 2008년의 사례를 보면은 자유선진당하고 창조한국당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예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또 성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다르겠느냐 과연 뭐 이런 좀 회의론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아직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고요. 하지만 계속 이 얘기가 이제 뭐 나오는 것은 물밑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지 가능성 배제 못한다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겠죠. 실제 추진이 가능할까요? 크게 두 가지 문제에서는 양당이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치개혁 문제인데요. 개헌정국이 이제 올 텐데 이게 다당제 구도를 또 분명히 하는 선거제도 개혁 이런 것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여기서 이제 두 당의 이해관계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북 문제입니다. 앞에서 보듯이 민주평화당은 햇볕 정책의 계승자라는 점을 지금 명확히 하고 있는데 같이 볼 게 오늘 노회찬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하자 이런 주장을 상당히 공세적으로 또 내놨거든요. 예. 즉 이런 것들이 좀 접점이 될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전망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켜봅시다. 다음 뉴스는요. 오늘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최근 국민 경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제 때문에 여론들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은 이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 상당히 강하게 좀 날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정책으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어떤 핵심 경제 철학 이런 것들을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예. 국민의당 역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오히려 사회보험의 부담을 높여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 역시도 문제 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야당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정책은 없고 부동산 정치만 있다 이런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좀 이런 여러 가지 비판 내용들은 참여정부 말기를 좀 떠올리게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또 야당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정부의 답변은요? 일단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한다는 등의 목표에 대해서는 뭐 신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뭐 들어갈 것이냐 이거 이 논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까지는 인정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상여금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 정책의 효과는 이제 더 지켜볼 문제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상태지만 강남 재건축 지역 일부에 투기자본이 진입한 것이 문제라는 인식, 이걸 유지하고 있다. 이 점을 좀 드러낸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 환수, 이것에 대해서도 뭐 위헌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예. 가상화폐 관련 정책의 경우에는 이낙연 총리가 기존 방향을 다시 한번 좀 명확히 밝혔는데요. 불법 행위는 차단하고 과열된 투기는 진정을 시키지만 블록체인 포함 관련 기술은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